여성 호르몬의 위력? 이거? 이 사람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거 다 주사, 그 여성 호르몬 주사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지? 그 가슴도 나오고, 밑에도 수술하고, 여성 호르몬 맞으면은 탈모 치료된다고 하긴 하더라. 오, 뭐야 이거? 체포되는 범죄자 언니. 아, 뮤비 촬영이라 그러네. 아. 오, 야. 여자 아이돌 역대급 골반 라인? 누구래요? 이쁘다. 유나? 유나가 누구야? 있지? 패딩 계급도 아직도 몽클레어가 대장급 패딩이구나. 노스페이스가 대령급이라고? 옛날 자료 같아. 그치? 급식들이 만지는 브랜드들은 전부 다 망하드만. 스파이더도 그 브랜드도 저 패딩이 나와요? 노폐는 다시 올라온다고 하긴 하더라고. 와,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랑 이혼하고 나서 29살 연하 여친 만나는데 29살이면 진짜 아빠 뻘이잖아. 92년생 29살 차이 난다고. 근데 멋있다. 확실히 남자가 최고야. 남자 인생이 최고인 것 같아. 나이 먹어도 뭔가 중년미니 뭐니 그러잖아. 여자는 막 40대만 넘어가도 약간 확 꺾인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고 하는데 외국은 대박이네. 50대, 60대가 돼도 젊은 여자들이랑
물론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겠지만은 멋있네. 혀를 반 갈라는 거잖아 이거. 뱀이요? 헐, 되게 신기하다. 원래 혀가 하나인데 이게 두 개로 갈라놓으니까 둘 다 따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세포가 이렇게 나뉘나? 만약 본인 여친 혀가 알고 보니 이랬다면 호불호? 난 상관없을 것 같아. 난 호야, 호. 똥이 꼭 똥이 같네. 요즘 장원영풍. 아직도 18살인가 그렇지 않아? 19인가? 연예계는 확실히 어릴 때 데뷔하는 게 최고구나. 키170 넘지 않아? 그지? 173인가? 이제 그만 컸으면 한다더만. 너무 넘사라서 접혀, 정이 잘 안 간다고? 그래. 할머니 집 냉장고 특. 냉동실에 팥 꼭 있음. 친구가 자취방 놀러 왔는데 냉장고 보고 야하대요. 레스비 매실. 아무리 봐도 너무 야하다고. 모텔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캠 메이드.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 나는 메이드복보다 오피스룩이 더 좋긴 한데 이것도 이제 수요층이 좀 있죠. 메이드복. 트위치도 좀 섞여 있는 듯? 아, 애드리님이지. 뭐? 장롱 속에 다 남자친구 숨어 있음? 나 그거 봤어.
남자친구 뒤에서 간을 피면서 아 방송 끝나서 나와 그래서 남자친구 뒤에서 박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유튜브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맞지? 존나 웃기네. 맞다 이승기 진짜 대박이더라. 그 50억인가 정산 못 받았던 거 받았는데 그거 전부 다 사회에 기부했잖아요. 어떻게 50억을 사실 저는 그렇게 안녕하진 못했습니다. 배신감에 분노하다가 실망감에 좌절했다가 하루는 원망을 또 하루는 자책하기를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50억 원 정도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후크는 아직도 제가 단순히 돈을 받고자 법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렇게 미지급 금이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을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치 18년 동안 마이너스 가수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냐고. 이제 50억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에 전부 다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와 진짜 큰 한수다 이게. 왜냐면은 이승기 소식을 접하면서 와 100억 원 정도를 정산 못 받았는데도 이승기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뭔가 일반인들에게 50억 원이라는 게 그쵸 엄청 크잖아. 근데 뭐 후크 나쁘다고 다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뭔가 이승기 소식을 접하면서 이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지고 아 역시 그들이 사는 세상은 다르구나. 이걸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역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큰 한수를 뒀다. 그 50억 원을 사회에다 환원함으로써 그런 괴리감을 잠식시키고 사람들이 감탄하게끔 만드는 이 야 그지 엄청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 사실 이 소식 듣고 뭐 알바노 이런 사람들도 은근 있었거든. 한 방에 50억이라. 맞아. 근데 기부는 강요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기부 강요하는 새끼들 특이라고. 녹음기 돌리잖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제 구세군 냄비 보면은 바로 그냥 대인질에 피하듯이 피하는 새끼들이 남한테 기부는 뒤지게 요구한다고. 지가 할 것도 아니면서. 아, 한가인이 결혼했을 때 그 나이대 연예인들이라고. 이 나이대 다들 이 나이대 결혼했다 한가인은. 3대 도둑놈 김태희 B 한가인 연정훈 한 명 또 누구였더라? 주영스트. 오줌 싸는 남수단 대통령. 남수단이 뭐 어디 나라야? 어우 바지 가는 게 젖는다.
어, 흐른다, 흐른다. 아이구야. 이건 좀 논란이 되겠는걸? 남수단 내에서. 똥을 좀 못 가리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한 나라의 수장이라고? 쪽팔리겠구만. 요즘 전 세계에서 핫한 노래? 뭐야 이게? 인기글로 보지 말자. 예능계 메시 유재석 대상 19회 달성, 역대 최다 대상 수상자, 12년 연속 수상 기록.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뒤를 잇는 MC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예능판도 이제 유튜브, 이게 유튜브 때문에 그래. TV 보는 사람들도 많이 사라지고, 보고 싶은 장면만, 보고 싶은 것들로만 이렇게 따로 골라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새로운 차세대 예능 MC나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야. 방송계 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가 워낙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하는 거 가는 거지 뭐. TV로 자기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없지 이제. 이번엔 지석진 줄 것 같았는데 유재석 줬다고? 저런 데서 표정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맞지? 사슴이야? 정부에서 주 52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 바뀌었다. 일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자. 69시간제 현실화 가능. 요즘 말하는 워라벨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깨지기 마련인데, 그게 69시간으로 지속되면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일주일에서 관리단위 늘리면서 근로시간 총량은 줄도록 하고, 일을 더 하고 싶은 노동자에겐 필요하지 않나. 급여만 잘 챙겨준다면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건 아무 이상 없다.
오버워치 2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새로 리그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옵드컵 부활? 그나마 좀 살아났다 다시 날아가 하는데 뭔 준비를 저렇게 오래 하노? 보는 맛이 없다. 근데 뭐 솔직히 오버워치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워낙 관리도 잘 못했고 게임 자체를 잘못 짰지. 5대5 팀전인데 거기에 딱 먹히는 메타가 몇개 없어. 가위바위보 식이라서 여러 가지 메타가 있고 그래야 좀 새롭게 갈 텐데 잘못했지. 저 블리자드에서 잘못 만들었지. 여자애들이 많이 하는 FPS 게임이긴 해. 오른쪽 깜빡이 키고요. 오른쪽 깜빡이 키고. 으아, 맨땅 헤딩. 으아, 어이구, 이런. 이거 어이구, 이게 막. 아이고. 세상에. 냉동판이 터졌어요. 확인. 오른쪽 깜빡이 키고요. 오른쪽 깜빡이 와, 진짜 생각 없이 운전했다. 키고. 으아, 맨땅 헤딩. 으아, 졸렸나? 이런. 뭐야, 이게 뭐야. 졸음 운전한 건가? 제한속도 100km, 블박자 80. 블박차 추돌 충격으로 입원하고 피해가 막심한데 승용차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과실료를 100%라고 주장을 한다고? 맨날 레전드래. 그래서 딱 들어가면 진짜 레전드야. 한문철 TV 특이야. 그알 근황. 월드컵 때문에? 브라질 상파울루라는 곳인데 치안 수준 보소. 쫓아가네. 여초 사이트에 자기 풍자 닮았다고 하는데 내가 예민해? 풍자 볼 때마다 너 닮은 것 같아. 풍자 트젠이잖아. 왜 달밤이 10이야? 그치, 뭐 본인이 싫다 그러는데.
군산에서 폭설 내리는구나. 지들이 빨고 지들이 까고 아주 난리난 놈 큐큐큐큐. 시바견이 놈. 시바이누. 귀엽다 시바. 어? 뭐야? 예상도 못했네. 자식의 돈 인증. 씨발. 아바타 보신 분 있어요? 벌써 100만 넘겼다던데. 개봉 3일 만에. 진짜 그 3시간짜리 아쿠아리움이래. 물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씬, 액션, 뭐 이런 모든 촬영 기법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져 있대. 어, 물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대. 진짜 재밌다고 하더라고. CG 원툴이긴 한데 이 원툴이 너무 강력하다. 3D로 보지 말고 돌비나 아이맥스 일반관에서 보는 걸 추천한다. 흔히 명당이라고 말하는 중간 지점 말고 앞에 좌석 선택해서 화면 꽉 차게 해서 봐보라고. 앞좌석을 왜 가? 아, 좀 심심하고 할 것도 없는데 진짜 한번 보러 갈까? IMAX 한 번도 태어나서 못 가봤는데. IMAX 영화관 스크린보다 우리 집 TV가 커서 집에서 주지내놓고 보는 게 이득이라고. 미친 새끼. 오늘자 부산 강력시 크나. 아, 불꽃축제. 이야. 이쁘네. 아, 요거 오늘 좀 이슈긴 하더라. 아이돌 멤버가 V앱을 라이브를 했는데 좀 추했어. 뭐였냐면은 약간 아이돌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음지 유튜브 같은 그런 탈덕수용소라고. 이게 어떤 성향의 채널이냐면 아이돌 멤버들 가지고 이슈 만들어내는데 루머 생성하고. 또 보통 아이돌 빠는 애들은 사실 여초 애들이 존나 많잖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일마들이 가장 수요층이 많은데
거기 자기네들이 이제 그 아이돌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에서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 굉장히 확대해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조회수도 되게 잘 나와. 가 뭐라고 해야 될까? 레카 채널인데 아이돌 전용 레카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음지야. 되게 음흉한 채널이긴 해. 악질 루머 생성하고. 근데 엄청 잘 돼. 이런 느낌이야, 썸네일들이. 어제 지니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홈마들 또한 실시간으로 프리뷰를 올리며 아이돌들의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네티즌들의 눈에는 장원영의 입술이 달라진 게 포착됐습니다. 그 기초 장원영은 얇은 입술이었지만 갑자기 입술이 두꺼워져서 입술 필러를 받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입술 필러는 3개월이 지나면 리터치를 받는다는데 장원영은 대체 몇 번을 받은 걸까요? 꾸준히 받아온 장원영은 벌써부터 부작용이 왔습니다. 화면상 오른쪽 입술 위를 보시면 주사바늘 자국과 물집이 그대로 잡혀있으며 이는 입술 필러 한두 번으로는 생길 수 없는 흔적이었죠. 게다가 윗입술 양쪽 모양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신흥원에서 받았나요? 이에 조작한 사진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직접 홈마 계정에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찍어왔고 팩트 맞습니다. 보통 홈마들은 저런 모습이 찍히면 눈치껏 업로드를 하지 않지만 시상식 현장이 정신없어서 그냥 올린 것 같네요. 이에 입술 필러 하고 싶었는데 정원영 보고 참았다는 글이 올라옴.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아이돌 막 가십 다르고 안 좋은 여론 더 들끓게 만들고 그런 채널인데 어디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V앱으로 라이브를 한 거야.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구독되어 있는 채널에 빠니보틀 뭐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그중에 탈덕수 용서가 나와버린 거야. 탈덕수 용서가 요거 탈덕수 용서가. 그러니까 BJ로 따지자면은 뭐랄까 BJ로 따지면 이제 인방계라다 걸린 거지. 그치? BJ로 따지면 정말 인방계를 하다가 걸린 거야. 그 DKZ라는 그룹의 재찬이라는 멤버인데 이제 이게 재찬이가 탈덕수 용서를 본다고? 헐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계속 같은 얘기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갈게요. 그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도 잘 모르고 평소에도 유튜브 보면서 구독 좋아요 잘 안 누르는 편이라 그런 거 관리 잘 안 해서 뭐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냥 지금 구독 추하다. 아 이건 추하지. 자신이 이제 몸담고 있는 판에 궁금증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야. 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해명이 좀 추하다. 뭐 이것도 회사에서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불난집에 기름 붓는 탈덕수 용서는 뭐라고 했냐. 많은 아이돌 소속사 연예인 여러분들 탈덕수 용서 채널을 용기 내서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계정은 적어도 두 개 이상 만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팬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하루 한 끼, 크림 히어로즈, 짐종국 이런 메이저 채널들 구독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세컨드 계정으로 탈덕수 용서를 마음껏 보시길 바랍니다. 탈덕수 용서 구독자는 7만 달이지만 늘 조회수는 그 몇 배 이상 나옵니다. 전 한 번도 구독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구독은 오로지 시청자가 원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발 들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마가 뭐 채널 주인장이 아줌마건 뭐건 목소리를 하도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네, BJ로 따지면 딱 인방겔 같은 인방겔 채널이야. 데이트 통장 팩폭 해줄게. 정상적인 남자들은 데이트 통장 하자고 절대 안 한다. 데이트 통장 하는 남자들이 웃긴 게 밥 먹을 때 훨씬 더 처먹고 데이트 통장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서 공평하다고 한다. 번갈아 가면 내는 게 맞는데 대통은 정 떨어진다. 정상인 애들이 없을걸? 애인 사이에 더치페이? 이해도 안 가고 그렇게 사귈 거면 음식 양부터 다 반반해야지. 먹는 양도 다른데? 데이트 거리도 반반해 그럼. 콘돔도 반반하고 다 반반해야지. 외모도 더치페이스 해야 됨? 더치페이 할 거면 동갑 만나야지. 연하 만나면서 더치페이? 이건 진짜 노양심 도태 그 자체임. 좀 새로운 좀 과격하긴 한데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가설이네. 애초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면 돈 내고 비싼 선물을 사주는데 근데 여자가 돈 한 푼 안 내려고 한다고? 그럼 네 재력만 보고 만나는 거임. 근데 더치페이 하자고 한다? 네 매력이 사라지는 건데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 이거임. 너도 이쁜 여자가 좋아서 이쁜 여자 만났는데 갑자기 80... 야 근데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나도 더치페이 해보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지껏. 뭐 커피 사 뭐 이런 얘기는 해봤는데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그건 내가 왜 안 했냐면은 좀 거지 같은 애들 만나서 그런가? 돈이 없는 애들을 만났었던 것 같아.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뭐래 주영이 돈 내라고 했으면서 돼지야 라고 했는데 주영이는 좀 버니까 그 주영이 내 생일날 그래도 비싼 모자 해주고 한 거의 뭐 100만원 넘게 해줬지 주영이야 나한테. 그런 걸로는 선물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랬어 주영이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회생활 안 하면 난 받으려고 안 해 굳이. 여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사회생활 안 하고 있으면 사줄 거 아니야. 은근히 얻어먹는 남자들도 많아. 남자만이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이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아니 무슨 글을 썼길래 댓글에 애미 없네라는 소리가 나와? 편돌이 같은데? 이런 손님들 병신 같다. 편의점 올 때마다 먼저 인사해주고 나갈 때도 항상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나감. 내 기준에 편의점은 그냥 물건 올려놓고 계산만 해주는 심플한 공간인데 손님 와도 아는 척 안 하고 인사 한번 한 적 없음. 솔직히 그런 심플한 공간에 예의 찾는 사람은 병신 같거든? 별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누가 먼저 인사하면 나한테 강제로 예의를 요구하는 것 같지 않냐? 지가 뭔데 나한테 예의를 강요하지? 막말로 내가 싸가지 없는 성격인 건 인정하지만 싸가지 없는 것도 내 자유 아닌가? 읽을 가치도 없는 병신 같은 글이네. 서비스직의 아주 기본 정신인 게 손님한테 인사하는 건데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 하는 게 싫어갖고 거기다 가진 이유 쳐 갖다 붙이면서 에라이 한심한 새끼야.
내겐 편의점과 커뮤니티가 세상이 전부야. 근데 이, 굳이 인사를 안 해도 뭐 왜 인사 안 해요? 이렇게 이러지도 않잖아. 그지? 근데 그런 건 있어. 의무는 아닌데 손님들한테 잘하고 인사하고 생긋하고 막 이렇게 생긋 웃고 손님 보면은 어떻게든지 그런 서비스직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집을 가면 기억에 남아. 그래서 또 가게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장이 괜히 그런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왜 가르치려고 하겠어. 가령 손님이 왔는데 뭔가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표정이 안 좋거나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잘 안 받아주거나 그래도 뭐에 다른 거에 신경 쓰고 뭐 전화를 받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같이 온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든지 그래도 인사가 씹혀도 하는 게 맞지. 거 나 내 기준으로는 알바생이 인사 안 한다 그래도 거슬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지. 서비스직은 당연히 저기를 해야지. 아니 나도 그래서 캠 키자마자 바로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잖아. 영끌해가지고 주식이고 코인이고 이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 영끌족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돈 날리고 빚 늘었던 빚 는 이 2030 천년들. 물가상승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침공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자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는데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주식시장에다 뛰어들었던 비투족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으로 한방을 노렸던 청년 세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세금으로 세금으로 그들의 빚을 갚아주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이야기인데 빚을 까주는 거지. 갚아주겠다는 것보다는 길 잃은 청년들 돈 불릴 데가 주식밖에 없다. 투자는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지 징징대면 안 되지. 파산 신청하고 국민 혈세로 막아주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상환 능력도 생각하지 않고 막 써대니 그게 문제인데 그걸 왜 갚아주냐. 개인 돈을 왜 나라가 갚아줘야 될까. 나라에서 왜 그들을 구해줘야 될까.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런 거 아닐까. 나라 입장에서도 자꾸 자살하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생은 키아누 리브스. 진짜 안 늙는 그 스타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나이 많이 먹은 느낌이 확 나네. 피가 좀 섞였을걸? 동양인 피가?
일마가 일마가 됐다고? 홀리 쉣. 이제 미국에서 중국 앱 그 틱톡 못 쓰네요? 내가 이틀 전인가 방송했을 때 이거 틱톡 이게 그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 얘기까지만 했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네요. 야,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중국에서 유튜브 못하게 막았잖아. 그래놓고는 지들 거 틱톡을 갖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제재 들어가야지. 미국에서도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개인 정보 요거 때문이래. 제발 우리나라도 틱톡 금지 좀 하자. 병신 같은 틱톡커 영상 유튜브 쇼츠에 가끔 나오는데 진짜 살인 충동 일어난다. 제발 우리나라도 금지해줘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럴 힘이 없어. 승리 근황. 2월에 수감생활 다 끝내고 출소하는데 1년 6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하면은 군대 면제거든? 군대 생활도 끝나는 거야. 1년 6개월 이제 감방에서 나오면은 사회로 복귀야, 이 새끼는. 좀 있으면 두 달 뒤면 나오는 거지. 이 새끼 아마 해외로 갈 것 같지 않아? 맞지? 근데 승리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뭔 줄 알아, 여러분들? 이 새끼 열등감 때문에 그래. 노래를 태양 형아에 비해서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춤도 애매하고, 에? 멤버들한테 열등감이 되게 심했어, 얘가. 그리고 양현석 대표가 엄청 갈궜대. 존재감이 크게 없으니까. 예능도 뭐, 대성한테 좀 밀리고. 이도 저도 아니게 계속 이렇게 좀 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콘서트라든지 그 빅뱅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사업에 팬들을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가진 노력들을 많이 했더라고. 연예계에서도 술자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인맥을 많이 넓히고 그래서 빅뱅빨로 사업 규모를 넓힌 거지. 정말 빅뱅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놈이란 얘기지. 근데 그게 다른 멤버들한테도 그 해당된 얘기 아니냐? 아니지. 다른 멤버들은 크게 흥한 부분들이 있었잖아. 대성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막 섹시하다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고 멤버들 내에서도 승리가 가장 낫지. 어떻게 보면은 상품 가치가 그래서 뭐 라면 쪽이라든지 이런 쪽 그 사업적으로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빅뱅을 이용해서 그렇게까지 간 거지. 예. 스트롱 베이비. YG에서 그만큼 한 명 한 명
유닛 활동하거나 그럴 때 얼마나 밀어줬어? 아. 뭐 승리가 그 당시에 스트롱 베이비를 잘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다른 멤버들 개인 뭐 솔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뒤처진 부분이 없었거든. 다 개인 솔로 활동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한 게 있지. 흥행을 한 부분이 있지. 승리 포함해서.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흑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흘러갔으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멤버들 내에서도 존나 싫어하고 좀 말 안 듣고 좀 싸가지 없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미지가 잡혀 있더라고. 빅뱅 내에서도. 그 옛날에 그 맞아 GD 명존세 하는 거 있잖아. 명존세. 명존세 사건이다. 태양, 탑, 대성, 김연아, 승리, G-Dragon. 왜 이런 거지? 아, 뒤에서 형 어깨를 계속 누르면서 막 이렇게 손아구를 잡았나 보다. 아, 민망해하네. 아. 나 이때는 좀 진짜 좀 불쌍했어, 승리가. 표정 봐봐. 아, 연아 누나 앞에서. 아, 김연아 앞에서 너무 체면 구기네. 아, 형 왜 이래? 표정 봐. 성 나갔어. 아하. 승리는 이제 팬들도 질려버렸더라고. 보니까는 예전에 한 번씩 생각나가지고 이제 빅뱅 레전드 무대 라이브 이런 거 있는데 콘서트에서 이제 멤버들 뭐 이렇게 막 멘트 치거나 이런 부분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도 싹 다 새로 다시 올렸더라고. 일마 얼굴 모자이크 해가지고. 검지 내용 보면 불쌍하단 생각이 도안든 거의 중국 조폭 사업 수준이던데. 그러니까 전마가 참. 그 저기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서 봤었나 저거를? 잠깐만. 이거 나오네. 승리는 2017년 12월 9일부터 3일 동안
필리핀 팔라완 섬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 약 150여 명의 게스트를 초대한 후 초호화 생일 파티를 즐겼다. 이때 승리는 클럽 고객 리스트 방식으로 VIP와 일반 게스트로 나눠 초대 손님을 정리했는데 VIP에는 아시아 국가 등에서 활동하는 재력가 등이 포함됐었고 일반 게스트에는 룸사롱 부장 1명을 포함한 업소녀 8명이 속해 있었다. 승리는 이들 업소녀들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외모가 뛰어난 언니들을 초대 조건으로 내걸었고 훗날 수사 과정에서 이 업소녀들이 남성 게스트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확보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엔 약쟁이 이문호도 당연히 함께했다. 둘은 VIP 명단 작성부터 여성 게스트 초대까지 머리를 맞댔다. 파티를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강남의 업소녀들을 팔라완으로 옮긴 것도 이 둘이다. 그리고 이들은 2개월 뒤 버닝썬을 오픈하게 된다. 한편 당시 승리 측은 생일 파티 3일 동안 총 6억 원가량을 썼다고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때 사용된 불꽃쇼에만 2천만 원이 들었다고 알려졌다. 승리는 2017년 12월 9일부터 3일 동안 일마 대단하다 진짜. 나이를 먹긴 먹었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은 뭔가 어설펐거든? 뭐 개치비 흉내내고 이런 것도 TV에서 그 쇼하는 것도 되게 어설펐었어. 뭔가 얼굴이 너무 앳돼서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새끼 진짜 씨발 야무진 놈이네. 그러니까 승리는 그러니까 사업가적으로는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해. 어떤 부분으로서는 뭐 잘 운영을 했고 또 이 새끼 마약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돈을 버는데 이 머리가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관계 같은 것도 잘 저기 하면서 사업가들이 그렇잖아. 장사 수완이 좋은데 지가 나쁜 길에 안 빠져들라고 하는 새끼지. 여자한테 관심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친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이제 여자도 막 해주고 이러면서 그런 놈이지. 포주 같은 놈. 정작 자기는 나쁜 길 안 빠져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놈인데 어쨌거나 이게 이 버닝썬 게이트 진짜 대박이었던 게 그 정준영이었나? 글마 핸드폰 뭐 복구한다고 맡겼다가 기사한테 맡겼다가 그거 이제 궁금해가지고 연예인이 고객으로 왔으니까 한번 연예인 핸드폰은 어떨까 그래가지고 단톡 같은 거 들어가고 확인했다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시작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글마 때문에 이제 줄줄이 다 같이 좆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단톡방에서 그랬대. 이제 뭐 나는 외국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하면서 한국 여자랑은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얘기를 했더만. 뭘 선구하냐 에이. 한국 여자가 어때서. 이 새끼들 큰일 날 소리 하네. 한국 여자가 어때서. 저 무슨 아니 뭘 선구하냐.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거 너무 무섭다. 아니 뭐 다 뭐 님들 뭐 일배충임? 엥? 뭔 선구하냐. 말 조심해 이 개새끼들아. 한국 여자가 뭐라고 왜 한국 여자를 그렇게 욕을 해. 아니 코들코들이 아니라 개새끼야. 선고 아니라 그런 게 웃기잖아. 코트 갑자기 벽을 두려고 하네. 코트답지 않게. 아니 그게 아니라 선고 아니라고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승리한테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질감을 얻는다는 거야. 뭐야 그걸 다 떠나서 저 새끼 나쁜 새끼고 한데 뭔가 한국 여자는 거른다라는 그런 느낌의 멘트를 그것도 몇 년 전에 쳤다는 것 자체가 선구안이라 이 말이야? 한국 여자를 왜 걸러야 되는데?
요새 한녀들 봐봐. 곧 알게 될 거야. 야, 이 씨발년아. 할 말이냐, 그게 이 개새끼야, 나한테? 어? 한국 여자, 좋은 여자도 있고, 나쁜 여자도 있고, 그런 거지. 일부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다 어지러지래. 아, 이 새끼들 너무 외워, 채팅해.